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어머니를 찾아서는 1937년 4월부터 8월까지 잡지 소년에 연재되었던 작품으로 채만식의 단편소설입니다. 꼭 엄마 찾아 산만리가 딱 떠오르시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영문을 모른 채 떠나버린 어머니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이의 고단하고 절망적인 삶을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소년은 여러 고난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떠돌이 소년 브룩스는 결국에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요? 소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소년이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어머니를 못 만나고 외로운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게 될지 보시게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채만식의 어머니를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채만식. 이름은 브룩쇠. 브룩송아지 같아서 브룩쇠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미련하고 고집은 대단하고 기운은 무척 세어서 그리고 또 노란 머리가 곱슬곱슬한 것이라든지 넓죽한 얼굴이 끝이 빨고 두 눈방울은 두리두리 코는 벌씩 한 게 뒤로 젖혀진 것이라든지 흡사 브룩송아지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은 가끔 브룩쇠가 미련을 부린다든지 고집을 쓴다든지 해서 답답증이 나면 이 녀석 대가리에 반만식한 뿔만 놔보아라. 당장 그때는 코를 꿰어놓을 테니 하고 농담삼아 꾸지람을 곧잘합니다. 성은 모릅니다. 브룩쇠 저도 모르거니와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성뿐 아니라 나이도 몇 살인지 모릅니다. 브룩쇠야, 너 몇 살 먹었느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으면 브룩쇠는 몰라요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 녀석아, 내 나이를 몰라? 하면 잊었어요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나이를 물으면 11살이라고도 하고 12살이라기도 하고 껑충 뛰어서 19살이나 뚝 떨어져 5살이라고 대답을 해서 남을 하하 웃기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두 그럴 것이 브룩쇠는 본래 이 마을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횟수로 치면 6회전 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가을 어느 날 저녁 되었습니다. 지금 브룩쇠의 주인 영감인 윤호장 영감이 물방앗간을 둘러보려고 지우산을 받고 나오니까 물방앗간 처마 밑에가 웬 남모르는 어린아이가 비를 흠씬 맞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바로 브룩쇠였습니다. 윤호장 영감은 물도 보려니와 또 이런 때면 거린들이 물방앗간으로 모여들어 불을 놓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둘러보려 나온 참이라 마침 웬 어린아이가 거지 같지는 아니해도 이 마을 아이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미심쩍어서 너 웬 아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브룩쇠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큰 눈만 끄먹끄먹합니다. 웬 아이야? 너 어디 사냐? 윤호장 영감이 잼쳐 물으니까 브룩쇠는 저기유 하고 제가 오던 행길 쪽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이 녀석아, 덮어놓고 저기면 어디야? 몰라요. 뭘로? 하, 그놈 참. 그런데 여기는 왜 왔어? 서울 가요. 서울? 하, 그놈이야. 이놈아, 서울 가는 놈이 왜 나무의 물방앗간으로 왔어? 치워서요. 배고프고. 옳지. 칩고 배고프면 서울이 물방앗간이더냐? 하하, 그놈 참. 윤호장 영감은 마음을 놓았든지 이렇게 놀리더니 너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인가 본데 우리 집에 와서 있을련? 애기나 봐주고 하고 물읍니다. 네. 어린 브룩스는 밥과 뜨뜻한 잠자리를 생각하면서 냉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날 따라와. 브룩스는 비를 도로 맞으면서 윤호장 영감의 뒤를 찰레찰레 따라섰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가면서 윤호장 영감이 물읍니다. 브룩스예요. 브룩스? 그놈, 원이 생기기를 브룩송아지같이 생겼구나. 하고 윤호장 영감은 돌아다 보면서 허연 수염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이름은 브룩스고 성은? 몰라요. 몰라? 성도 모르고 아주 상놈이로구나. 그럼 나이는 몇 살? 몰라요. 나이도? 허, 그놈 참.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섯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그때가 언제야? 몰라요. 그때 고구마 삶아주면서. 허허, 그놈 참. 좌우간 쓰기는 쓰겠다. 윤호장 영감은 끝에 말을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합니다. 못나고 숯두름한 게 괜찮다는 말이지요. 너 이 녀석, 둬두고 오태 입히면 살금 달아나서는 못 쓴다. 응? 윤호장 영감은 큼직한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다집니다. 네, 안 달아나유. 안 달아난댔겠다. 네. 이렇게 해서 브룩스는 서울을 가던 중간에 무엇하러 서울길을 나섰는지 그것은 차차 알려니와 윤호장 영감집의 꼬마 동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여섯 해가 된 것입니다. 처음은 윤호장 집에서 그때 세 살 먹은 아기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자라니까 재작년부터는 아궁이마다 군불 떼기, 쇠물 쑤기, 속골 먹이기, 그리고 나무하기, 안팎 심부름하기, 이래서 지금은 거진 장정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브룩스의 내력의 중간 한 토막이고, 오늘도 브룩스는 솔가리, 즉 솔잎나무를 그들먹하게 한짐해서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와 학교 앞 행길로 지나다가 나무짐을 길 옆에 받쳐놓고 쉽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날이 덥지는 아니해도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와서 브룩스는 얼굴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래, 꽁무니에 찬 삼배수건을 뽑아 땀을 씻고 있노라니까 그림처럼 네모 반듯한 학교에서 땡땡 종소리가 나고 이어 조물에게 아이들이 와 떠들면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도 하고 공도 차고 철봉대에 가 매어 달리기도 하고 목마도 타고 개중에는 싸움도 하고 하지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까 브룩스는 저도 그 속에 뛰어들어가 한바탕 휩쓸려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 놀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 노는데 들여주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아니까 작기나 하면 부득부득 대고 들어가겠지만 차마 못하고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브룩스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일상 학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또 공부를 해야 좋다든가 그런 것은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제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날마다 학교에 가고 가서 공부라는 것을 한다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브룩스도 학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동무가 많고 그 애들과 마음대로 장난하고 뛰고 재미있게 놀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뒤에 또 종소리가 땡땡 나더니 아이들은 그렇게 뿔뿔이 헤어져 요란스럽게 떠들고 뛰고 달리고 하던 것을 뚝 그치고 모두 패패 나란히를 해서 교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운동장은 텅 비고 조용해서 짝소리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강선생님이라고 하는 이가 나왔습니다. 강선생님은 윤호장 영감네 바로 이웃에 살아서
브룩셀을 잘 알고, 그래, 가끔 만나면 귀도 잡아당기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하는 이입니다. 이놈, 브룩셀냐? 이리 오너라. 코 꿰자. 강 선생님은 해주욱이 웃고 섰는 브룩셀을 보고 전처럼 우스운 소리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상님. 브룩셀은 불이 나게 나무짐을 짊어지고 강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기인하게 부릅니다. 왜 그래? 저... 나유... 그래서 학교 좀 댕깁시다. 뭐? 강 선생은 웃기는 웃어도 좀 뜻밖이라는 듯이 돌아봅니다. 그놈, 브룩쇠가 못할 소리가 없구나. 왜유? 이 녀석아, 나무의 집 꼬마둥이 사는 놈이 학교를 어떻게 다닌다고 그러니? 꼬마둥이는 못 댕기나유? 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뒤를 거두어서 보내주어야지. 브룩쇠는 더 어렸을 때에 눈에 익은 어머니의 얼굴이 선연히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내주어야 해요? 아무렴. 브룩쇠는 그동안 희미해졌던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불현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브룩쇠는 네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모찌떡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가게 앞을 지나노라면 유리로 뚜껑 덮은 목판 속에 그놈 모찌떡이 말코 같은 놈, 동그란 놈, 갸름한 놈, 네모 반듯한 놈 모두 가지런히 들어있는 게 어떻게도 먹고가 싶은지 침이 꿀꺽 넘어가고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기를 일쑤합니다. 그래서 브룩쇠는 추석하고 설 명절이면 윤호장 영감님한테 돈을 10전씩 타는데 그때면 그놈을 주고 불이 나게 그 가게로 가서 모찌떡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10전에 겨우 5개 주는 것, 먹을 때는 꿀같이 맛이 있어도 다 먹고 나면 간에도 안이 차서 차라리 안이 먹으니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룩쇠는 생각에 모찌떡을 아무리 먹어도 한 100개 먹어도 싫지 아니할 것 같고, 그렇게 한 100개고 200개고 마음 놓고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에서 한 시월이 되는 곳에 정거장이 있는데 더러 심부름이 있든지 해서 정거장에를 갔다가 그놈 시커머니 기다란 차가 씩씩거리고 들이닫고 윙 소리를 깜짝 놀라게 질러주고는 달아나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한번 떡 타고 앉아보았으면 재미가 아주 고소할 것 같아 다리가 절로 우쭐거려지곤 합니다. 그 다음은 학교에 다녀보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요긴한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브룩쇠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 것은 벌써 오랜 일로 집에 있을 적부터였습니다. 제 말대로 그때 어머니가 고구마를 삶아주고 5살이라고 하던 그 무렵입니다. 어느 날, 이날도 브룩쇠는 나가 놀다가 저녁때 집으로 돌아와 살인문께서부터 엄마! 부르고 들어섰습니다. 브룩쇠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오면 맨 먼저 이렇게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방에서든지 부엌에서든지 얼핏 오냐? 하고 대답을 하면 브룩쇠는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매어 달려 응석도 부리고 또 놀던 이야기도 종알종알 하고 합니다. 이때같이 마음이 놓이고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대답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아니하면 그만 맥이 풀리고 노여워서 울상을 해가지고 들에든지 이웃에든지 쫓아가 기어코 어머니를 찾아내고서야 마음이 놓이고 속이 후련합니다. 그날도 뒷동네에 갔다 거기서 여러 아이들하고 놀던 끝에 싸움이 나서 좀 얻어맞고 한 원정 이야기를 할 양으로 어머니가 까맣게 보고 싶어 그렇게 부르면서 들어섰는데 어머니는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 대번 울상이 되어 대뜰로 올라서면서 엄마! 하고 다시 부르니까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방에서 애미 어디 가고 없다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것은 노엽기 짝이 없습니다. 브룩쇠는 비죽비죽 울면서 도로 나가 동리집으로 들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으나 필경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엉엉 울고 저물게 들어오는 부룩새를 할머니가 전에 없이 곰살 같게 달래며 밥을 주고, 아버지는 부룩새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때려주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부룩새는 할머니가 달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내쳐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결에 몇 번이나 여느 때 하듯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만졌지만 어쩐지 이상스러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안 보이고 아버지만 그때야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마주앉아 이를 북북 갈며, 그 연놈들, 그저 그 연놈들을 잡기만 잡으면 그저! 하고 누구를 욕을 하는데 부룩새는 무슨 속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부룩새가 또 어머니를 찾다가 우니까 아버지는 어제 저녁처럼 야단도 아니하고 때려주지도 아니하고 되레 사탕을 주면서 살살 달랬습니다. 사탕이 좋아서 부룩새는 그때만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영영 없었습니다. 부룩새는 아주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디 나가 놀다가 들어올 때도 사림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간에도 시름이 없어 소리도 크지 아니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안고 재워주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그래줄 적만큼 편안하고 맛있고 좋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는 더 귀해해 주었지만 그것도 어머니가 있는 것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서울 가서 엄마 데리고 올게. 그새 울지 말고 있으라. 고 이르고 나가버리더니 영영 또 오지 아니했습니다. 부룩새는 할머니와 단둘이서 더욱 쓸쓸히 지냈습니다. 더구나 밥을 못해 먹을 때가 많아 그런 때면 한결이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곤 했습니다. 그렁저렁 설이 지나고 또 추석 명절이 지나서 훨씬 있다가 들에서 별을 드릴 무렵에 부룩새는 어머니를 그리다 못해 서울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이 어디가 붙었으며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으나 다만 동리 앞으로 난 신장로를 그대로만 가면 서울이란 말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여기었던 것입니다. 조금 먼 동리로 마을이나 가는 푼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서울은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들 가운데 새막에 가서 울고 자고 이튿날은 길 옆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어 먹으면서 또 서울을 갔습니다. 이렇게 사흘이나 가도 서울은 나오지 아니하고 마침내 비가 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물방앗간 옆에서 떨고 있다가 윤호장 영감님을 만나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동안 부룩새는 어머니 그리는 생각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로 찾아간다고 나섰다가 혼이 나서 서울 가기가 그리 만만치 아니한 줄을 알고 또 일에 골몰하느라고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은 좀 희미해졌어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되레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강 선생님더러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다가 어머니 이야기가 나고 어머니가 보내주어야 한단 말에 부룩새는 불현듯이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그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가고 싶어하는 학교도 보내줄 것, 또 모지떡도 먹고 싶은 대로 흠씬 사줄 것, 이렇게 생각하니 부룩새는 한시라도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가자면 차를 타야 한다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타고 싶던 차까지 타게 되니 더욱 좋기야 하지만 그러나 차 탈 돈이 있어야지 하는 이 돈 생각을 하며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부룩새가 강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골똘해진 뒤로 한 달이 지난 4월 금음께 어느 날 한밤중 부룩새는 차표 사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바쁘게 손에 땀이 나도록 꼭 쥐고 있던 5전박이 10전박이 섞어 60전밖에 아니 되는 돈을 주먹째
차표 파는 철망 앞에다 쫘르르 쏟아놓으면서 서울 차표 한 장만 주시오 했습니다. 이 돈은 부룩쇠가 그새 한 달 동안 마음을 독실히 먹고 주인네 나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해 모아 닷새에 한 번 혹은 엿새에 한 번 한 짐씩을 장만해 가지고 새벽으로 산에 와서 저다가 장터에 지고 가서 팔아 모은 돈입니다. 서울 차싹이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다른 동무 아이들한테 물어보았어도 아는 아이가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물었다가 소문이 나면 윤호장 영감이 처음 데리고 갈 때에 그렇게 다지었고 부룩쇠도 달아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둔 일이 있는지라 분명 못 가게 할 것 같아 그렁저렁 돈이 60전이 되매 이만큼이나 많으면 되겠거니 짐작하고 오늘은 마침내 밤중을 타서 정거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차표 파는 사람은 돈을 세어보더니 철망으로 내어다보면서 안 돼, 돈, 1우원 25종 모자라 하고 돈을 도로 내밉니다. 부룩쇠는 그만 기가 딱 막힙니다. 돈이 그것뿐이유. 네? 그냥 한 장만 주시오. 부룩쇠는 혀 짧은 소리로 애걸하듯 합니다. 제, 바세기, 사레미, 고런 말이 오데이소. 하다가 차표 파는 사람은 또 한 번 내어다보더니 반표도 안 돼. 반표도. 사무시부종 모잘라. 사무시부종. 하고 손을 싹싹 내저옵니다. 나 이제 갔다 갚을게. 한 장만 주시우. 바세기 사람이 이로 오부소. 가. 가. 부룩쇠는 그렇게 한눈을 팔고 걸어가다가 정거장 앞 세브란스 병원께로 있는 세 거리의 교통정리하는 한가운데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부룩쇠는 교통순사한테 등떨미를 잡혀 웬 영문인 줄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순사는 부룩쇠를 잡아다가 막 세워놓고는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부룩쇠가 보기에는 그런 중에도 속으로 우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꼭대기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생철 조각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는 쇠몽둥이를 세워놓고 그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팔을 내젓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발을 구르고 그리고 자동차, 전차, 자전거, 인력거가 모두 쭉 모여섰다가는 풀려가고 잠깐 이 짓을 하더니 순사는 부룩쇠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왜 이놈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하고 꾸중꾸중합니다. 그러나 부룩쇠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러나 보다고 얼핏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하고 빌었습니다. 순사는 또 한참 그 우스운 짓을 하고 나선 다시 그러면 경을 쳐준다고 나무란 뒤에 놓아줍니다. 부룩쇠는 서울이 무섭고 까다롭기는 한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부룩쇠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좀 들어가서 어머니가 있나 찾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살 것 같지도 아니하고 또 집이 원체 크고 해서 겁도 났습니다. 그래 끼웃끼웃 하노라니까 쇠꼬챙이로 울타리를 한 저 집안에서 웬 키 크고 코 크고 눈이 노랗고 뭐 참 이상스럽게 생긴 사람 하나가 양복 입은 긴 다리로 엉중엉중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부룩쇠는 옳다, 되었다 싶어 얼핏 그 앞으로 다가가서는 지붕 꼭대기 치어다보듯이 고개를 쳐들고 여보시유?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리를 구부려가지고도 그래도 모자라든지 고개를 숙여 이렇게 부룩쇠를 들여다보더니 배고픕니까? 하면서 호주머니 속을 부스럭부스럭 만지다가 오전박이 한 푼을 꺼내줍니다. 돈 달라는 거지 아이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부룩쇠는 영문을 몰라 두릿두릿 하다가 저도 손을 펴서 돈 여기 있어요 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어디 아픕니까? 병원 가고자 합니까? 그 사람은 기다란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킵니다. 아니요, 저 우리 어머니요. 아, 어마님 찾아왔어요? 아, 어마님, 네네, 형님, 어마님, 이 안에 계십니까? 형님은 없어요.
형님, 어머님이라니까 부룩새는 형님과 어머니란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없고 어머니만 서울 왔어요. 네네, 어머님 서울 왔어요? 서울 와서 이 안에 있습니까? 이런 답답이라니. 이 편에서 그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려는 것인데 되레 물으니. 나는 몰라요. 몰라서 시방 찾아다녀요. 아, 네네. 어머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섭섭합니다. 나도 형님, 어머님 몰라요. 브룩스는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과실 파는 가게를 끼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정복을 하고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린지 이라샤이마세 하고 쑥 나오더니 무엇들일까요? 하고 물읍니다. 브룩스는 구경도 못하던 여러 가지 과실이 물이 들은 듯이 놓여있는 게 먹고도 싶기는 했습니다. 아니요, 저 우리 어머니 여기 왔어요. 뭐? 네 어머니가 누구야? 그 사람은 대번 태도와 말이 변해집니다. 아따, 우리 어머니 말이요. 네 어머니가 누구냐라니. 뭐, 어머니가 둘이나 셋이나 열이나 있는 법도 있나요? 허참,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 녀석아, 네 어머니가 코가 어디가 붙었다고 날 들어 묻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코는 여기가 붙었어요. 브룩스는 손가락으로 제 코를 가리키면서 애써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 브룩스는 도무지 속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뱃살을 거머쥐고 웃는 것을 보다 못해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마 미친 사람이 아니면 브룩스의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브룩스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웬 헙스룩하게 생긴 부인네 하나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저 우리 어머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네는 브룩셀을 짜짜시 치어다보더니 네 어머니가 누구냐? 하고 되레 물읍니다. 그 부인네는 말이랑 퍽 상냥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요? 서울 왔는데 내가 찾아왔어요. 오, 그래? 그렇지만 덮어놓고 네 어머니라니. 내가 네 어머니를 어떻게 아니? 몰라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고 말고 간에 내가 알지를 못한다. 제기 참, 어디가 있는고 다들 모른다니. 브룩스는 그렇게 묻는 사람마다 모른다니까 맥이 풀려 혼자 두런거립니다. 그 부인네는 보기에 하도 딱했던지 가려다가 도로 멈춰서서 네 어머니가 서울을 왔으면 어느 동리서 산다드냐? 그거나 알아야 찾아가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서울 살아요. 글쎄 얘야, 서울도 분수가 있지. 그냥 덮어놓고 서울이라면 아니? 그래도 서울이요. 그 부인네는 할 수 없다는 듯이 혼자 혀를 쯧쯧 하고 돌아섭니다. 브룩스는 그래도 싫어 아니하고 끈기 있게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어머니를 찾으면서 남대문 안을 들어섰습니다.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그는 놀랐습니다. 서울이 정거장 앞에서 보던 고 도래만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그러니 어머니를 찾자면 퍽 힘이 들겠다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배도 고팠습니다. 딴은 벌써 조반때가 훨씬 지나 점심때가 되어 오는데 브룩스에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좌우간 돈은 60전이나 있겠다. 어디에 국밥집이 없나 하고 가면서 둘러보았지만 그런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브룩스에는 큼직한 호떡 3개를 뜨뜻한 물을 마셔가면서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한 개만 더 먹고 싶었으나 어머니를 찾을 동안 60전 있는 것을 별러서 사 먹어야겠다고 양이 좀 덜 찬 것을 그대로 일어선 것입니다. 브룩스는 호떡집도 찾을래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도록 돌아다니다가 문득 보니까 시골 정거장 거리에서 보던 그런 호떡집이 있기 때문에 요행 들어갔던 것입니다. 호떡집에서 그렇게 웬만큼 요기를 하고 나와 문 앞에 서서 이제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데 웬 거지 아이 하나가 브룩셀을 짜짜시 치어다보더니 예
하고 말을 붙입니다. 브룩세가 호떡집 앞에 어리더리하고 섰으니까 생김새하며 벌써 시골 아이인 줄 알고 만만히 보았던 것입니다. 너 어디 사니? 브룩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거지 아이가 재차 물읍니다. 어디? 나 아무데도 안 살아. 브룩세는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밖에요. 하하, 나하고 같구나. 시골서 왔지? 그래. 뭐 털어? 우리 어머니 찾으러. 네 어머니? 네 어머니가 도망했니? 도망? 아니 몰라. 서울 어디 사는데? 그냥 서울이야. 헤헤, 저런 바보 자식 보게. 아냐, 그냥 서울이야. 만날 찾아보아라. 하고 놀리다가 거지 아이는 무엇을 까막까막 생각하더니 너 돈 있지? 하고 물읍니다. 브룩세는 있으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눈만 빠꼼하지 얼굴도 손도 입은 옷도 다 새까만 거지 아이는 브룩세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통조림통을 달랑달랑 하면서 바싹 다가섭니다. 정말 돈 있어? 어데? 브룩세는 손바닥을 펴보입니다. 나 호떡 하나만, 아니 두 개만 사주면 네 어머니 찾아주지. 이 말에 브룩세는 아주 귀가 반짝 뜨입니다. 정말? 응. 네가 우리 어머니 아니? 그새 물어보는 데마다 모른다고 했는데 이 애가 찾아준다니까 반갑기는 반가워도 한편으로는 좀 미심쩍어서 다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보았니? 응. 어디서? 저기서. 저기 어디? 피, 그걸 가르쳐주면 너 혼자 찾아가게? 그럼 호떡 두 개 사줄게. 가르쳐줄래? 응. 아니 세 개. 세 개? 그래, 세 개. 그럼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와. 브룩세는 기쁜 마음으로 호떡 세 개의 뇌물을 썼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일을 생각하니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거지 아이가 척 앉아서 아주 천천히 호떡을 먹고 있는 것이 아주 마음에 지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디? 브룩세는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응, 응. 거지 아이는 볼이 메어지게 호떡을 먹으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말 안티? 네 말? 응, 저 너 만나거들랑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 브룩세는 기뻐서 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갱이가 우줄우줄합니다. 거지 아이는 호떡 두 개를 다 먹고 나머지 한 개는 그대로 신문지에 뭉쳐서 통조림통에 집어넣더니 트림을 한바탕 걸찍하게 하고서 자, 가자! 하고 일어섭니다. 브룩세는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리조리 이리 꼽을 저리 꼽을 한참 돌아다니더니 어느 골목 돌아가는 고패에 가서 앞서가던 거지 아이가 갑자기 획 하고 뛰어 달아납니다. 브룩세는 깜짝 놀라 주춤하고 섰다가 이어 그 뒤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의 거지 아이는 벌써 저편 골목 고팽이로 뛰어가다가 해뜩 돌아다 보더니 헤헤 웃고는 그냥 들고 뛰어버립니다. 브룩세는 숨이 차게 따라가면서 예, 예, 호떡 세 개 더 사줄게.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브룩세는 그만 맥이 풀려 길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브룩세는 서울이라는 데가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넓고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가 퍽도 어려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낮이면 호떡 한 개씩으로 두 대씩 요기를 하고 밤이면 나무의 집 처마 밑에서 고달픈 잠을 자면서 그는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졌던 돈 30전을 어제까지 다 먹고 오늘은 점심때가 겨웠어도 그냥 굶은 채로 있습니다. 브룩스에는 돌아다니다가 역시 처음 보는 거리로 나왔는데 거기가 동관이지만은
어딘 줄을 그는 모릅니다. 배는 허리가 고부라지게 고픕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야 누가 밥 한 그릇 주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뒤 집 문전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비럭지를 하기는 곧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 돌아다닐 기운도 없어 우두커니 길 옆에 비켜 섰노라니까 그때 마침 전차 하나가 와서 섰습니다. 무심결에 아주 무심결입니다. 눈을 전차에로 돌리다가 브룩스는 억! 하고 놀라 반가운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찾던 어머니가 전차 속에 있던 것입니다. 이 편을 보지는 아니해도 여러 젖힌 창 안으로 보이는 그 얼굴은 브룩스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도렴직하니 볼과 턱이 토실토실하고 그러고 브룩스를 볼 때면 언제나 웃음이 괴는 서늘한 큰 눈. 그러한 잊혀지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얼굴인데 전차창으로 우두커니 무엇을 보고 있는 그 얼굴은 옷도 브룩스의 눈에 젖은 분홍 적삼이 아니오. 얼굴도 조금 달라진 듯 하기는 하나 그래도 갈 데 없이 어머니의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브룩스는 너무도 반갑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멍하니 서서 보다가 어머니! 소리를 치며 손을 내흔들고 전차 앞을 향해서 벼락같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는 여전히 무심하게 딴 곳을 보고 있고 전차는 움직이었습니다. 브룩스는 그만 미칠 듯이 전차 앞으로 몸을 와락 쏘트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어 무엇인지 옆구리와 다리께를 사정없이 탁 치는 바람에 입을 딱 벌리고 나동그라져 정신을 놓았습니다. 전차를 못 가게 한다는 푼수가 그 지경을 했습니다. 이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브룩스는 겨우 정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무슨 고약한 약냄새가 나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브룩스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브룩스에게 들렸습니다. 브룩스는 이것이 꿈인가 하고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때 팔다리며 옆구리까지 아프기는 했으나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플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숨차게 이렇게 불러보고는 브룩스는 머리가 어지르르 해서 다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브룩스의 상처는 그다지 중한 것이 아니어서 곧 소성이 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 브룩스가 이렇게 어머니의 살뜰한 구원으로 병간을 받으며 사흘이 되던 날 저녁입니다. 브룩스는 그동안 지나던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종알종알 하고 있노라니까. 병원 의사가 어제 와서 브룩스와 어머니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가던 신문기자라는 사람과 또 웬 뚱뚱하니 허연 노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니까 그 영감님은 브룩스를 들여다보면서 오, 좀 나냐? 하고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신문기자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그 영감님한테 인사를 시키더니 이 어른께서 당신네 모자가 그렇게 정경이 가엾이 되었다는 우리 신문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당신네만 싫다고 아니하시면 그 집에 빚진 것을 이 어른이 갚아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다면 이 어른은 집안은 군세 커잖아서 두 노인 단 두 내외가 허젓하게 살아가시는 터이니까 와서 수양딸, 수양손자처럼 계셔도 좋겠다고요. 어떻습니까? 물론 저 아이도 친손자 진배 없이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저 황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수없이 허리를 구부려 치아를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뒤바뀌었지만 브룩스의 어머니는 그때 고향에서 못된 사람의 꼬임을 받아 서울로 왔다가 어느 좋지 못한 곳에 팔려 있었는데 그러다 이날 이때까지는 매일같이 아들 브룩스가 보고 싶어 노상 울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브룩스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제는 너하고 나하고 떨어지지 않고 서울서 지금 그 노인네 댁에 가서 편안히 살게 되었다. 좋지? 브룩스야? 떠돌이 아이가 된 브룩스의 어리숙한 행동은 이야기의 재미를 고조시켜주면서 동시에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브룩스에 대한 동정심이 점점 커지더군요. 그런 어리숙한 소년을 이용해 먹으려는 세상에 대해 화도 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단순히 소년 브룩스가 어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 속에는 소년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무능과 함께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황폐화된 농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속뜻이야 어떻든 간에 브룩스가 결국에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만식의 단편소설 어머니를 찾아서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